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찬양에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동사의 형태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온 땅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15절에도 내가, 17절과 18절에도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그래서 조금 독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이렇게 복수에서 단수로 끝나는 이런 시는 시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두 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 두 편의 시는 너무나 많은 언어적 연결고리와 통일설이 있어서 한편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은 시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시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도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찬양의 대상은 바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있는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원어적으로 청각 기능에 해를 입힐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적군에 공격할 때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지르는 함성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그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할때 이제 공격 신호가 들어오면 그 군인들은 소리를 치면서 공격을 합니다. 또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의 전투의 승리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작은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대적자들은 그 하나님의 어미를 보며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찬양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배 때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송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근거를 5절부터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 막연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직접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체험하라 그리고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어찌 어미하신지요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리신 사건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려고 하니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코앞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좌우로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이죠. 그대로 두면 다 몰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피할 길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른 그 길을 육지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그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다가 하나님이 물의 힘을 회복시키게 한 이후에 그 애굽 군대들이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하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에 있는 그 당시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의 한 순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공백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지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줄 때 그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때 그런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그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족함을 허락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또 죽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 어려움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족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실족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린 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어 메어 두시며 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우리 허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의 목을 밟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철저한 패배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패배한 우리를 목을 밟는 등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면 참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 성과를 이루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맺으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아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위험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상황들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씌워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며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셔서 소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이끌어 가셨죠.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수영 실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절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움과 힘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은 엎드려지는 상황이에요. 악인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일곱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완전수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엎드려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좌절의 순간, 아픔의 순간, 모든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눈에 보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야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고 어려움을 이겼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않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